결정하게 된 명확한 계기는 저는 꿈이 있습니다. 네. 항상 미국에 가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PGC에서 그 꿈에 대한 존중을 너무 잘 해주시고 제가 여기 한국에서 결과만 잘 만들어낸다면 그 꿈을 존중해주고 도와줬다고 하셔서 네, 일단 그걸 좀 제일 먼저 바라보고 왔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KC에 오게 된 또 계기는 제 라그나 선수 있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항상 무서워했던 리카르도 라틀리프 그 선수를 다시 라트리퍼로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형이 반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형 반지도 더 채워줄 겸 왔습니다. 저희가 연락 와서 자기 다른 번호 하겠다고 이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좀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죠. 네. 보답해야죠. 받은 만큼. 네. 뭐 별 다른 얘기 안 하고 저녁하면 재밌게 해보자. 저희가 우승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해서 다 똑같지 않을까 목표는? 네. 저는 우승을 위해서 왔고 제 꿈을 위해서 와서 감독 입장에서는 작년에 허웅 선수와 이중현 선수를 영입했었고 그렇게 좀 사정이 있었어요. 승현이가 훈련을 못했고 우리도 상당히 중요한 주에 대표팀 갔다 와서 코로나에 걸리고 연습을 못한 상황에서 또 쉬는 중요한 순간에 부상이 있었고 근데 지금 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감독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를 팀에 영입하면 그만큼 힘도 생기고 솔직히 부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힘이 생긴다는 게 감독으로서는 전력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최준영 선수 같은 경우는 멀티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저희 팀한테는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CC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저는 제 이미지 그대로 할 거고요. 같이 있어보면 알 거예요. 제가 다른 팀이면 엄청 싫어할 만한 선수긴 한데 전상진 감독님이 저 엄청 싫어하셨어요. 저 SK에 있을 때. 물론 저도 전상진 감독이 엄청 싫어했고요. 근데 그 이유는 다 있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그리고 같은 팀이 되면 왜 좋은지 잘 아실 겁니다. 같이 있으시면. KCC에 있는 선수들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또 뭐 제가 선가진 선수들은 솔직히 없죠. 용병 한두 명 말고는 뭐 없었는데 라바나가 제일 손맛이었죠. 네, 저한테는. 근데 이렇게 또 같이 뛰고 이제 웅이 형도 그렇고 교창이도 그렇고 승현이 형도 그렇고 권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딱히 맞출 게 있나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딱히 뭐 메시지 남길 게 있나요? 시즌 임할 때 모든 팀이 저는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있는 팀이 제 최고의 우승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딱히 그 선수가 뿐만 아니더라도 모든 팀들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많이 놀랬죠. 밖에서 보는 최준영 선수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했던 최준영 선수는 본인은 항상 뭐 똑같고 또 본인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어딜 가든 변하지 않는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틀리고 어쨌든 남자답고 솔직하고 그리고 웅이도 그렇고 뭐 다들 절 꼰대라고 많이 놀리긴 하는데 저는 사실 선수들보다 더 좋게 사는 스타일이라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성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와서 마음껏 편안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도와주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부상만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머지는 경기를 하다 보면 감독과 선수 간의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고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크게 저는 걱정은 안 해요. 중간에 우리 여우 같은 허웅이 있기 때문에 허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최준영 선수가 나보고 감독님 연습장에 안 나오고 골프만 치러 다니라고 해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준영이랑은 대학일 때도 룸메이트를 할 정도로 너무 친했고요. 정말 춘이랑 같이 셋이서 친동생 같은 느낌으로 항상 지냈고
SK 있을 때도 대표팀 같이 뽑히면서 같이 너무 행복하게 지냈는데 같은 팀도 되니까 5년이라는 시간도 같이 있게 되니까 걱정도 되긴 하지만 사생활적으로 농구 쪽에서는 그래도 누가 봐도 다 인정해주는 그런 선수니까 너무 재밌게 농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영이가 와서 형으로서 되게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다. 주영이가 살짝 엇나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중간 역할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로 드리고요. 네, 그거는 그 준영이가 건아 얘기했듯이 저도 준영이 한번 잘 네, 얘기해서 행복하게 농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팀이. 모든 부분에서 되게 플러스일 것 같고 일단 상대 팀도 처음에 베스트 라인업을 만약에 생각해 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창이도 또 들어오니까 멤버는 누가 봐도 최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병 필요 없고 라거나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지금 말해달라고 했는데 준영이가 용병이죠 뭐. 사실 준영이는 농구 외적으로도 되게 팀원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고 약간 좀 웃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팀원들끼리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농구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든든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창이도 또 들어오니까 진짜 행복하게 농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SK 있을 때는 KC를 보면 엄청 너무나도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뭔가 교통정리가 좀 안 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만약에 제가 간다면 뭐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먹으라고 패스도 주고 네, 제가 교통정리를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뭐 득점에 욕심이 많은 선수도 아니고 저는 그냥 승리에 목마른 그냥 XX이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저희 팀 선수들을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어색하게 처음 인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KCC 최준입니다. 일단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온 이상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기대하신 만큼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A 때 KCC와 저도 너무 고맙고 이번 시즌 꼭 너무 안전 우승하자.